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 스탁 시즌 2.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종목 고민과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이슈를 다뤄보는 닥터 스탁 시즌 2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김도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일일 MC로 인사를 드리는 고은별입니다. 정말 제가 생방송으로 많이 뵀는데요.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에도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너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죠. 지금 실시간으로 너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실시간 채팅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소통하면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오늘 주식 닥터가 또 해결을 해드릴 예정이죠. 생방송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 저희 닥터 스탁 시즌2인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진행되는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종목에 대해서 정말 나는 급하게 해결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열정 두 글자의 키워드를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함께하시는 이정열 전문가님의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찾기는 물론이고요. 단기 급등 주도주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를 만날 수 있는 비법도 있습니다. 바로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해드리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는 분들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단기 급등 주도주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식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닥터스탁 시즌2 힘차게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달인입니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만나뵈니까요. 훨씬 훤칠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가장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오랜만에 반등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5거래일 만에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전일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분석 속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 오름세 집계가 되면서 2,36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강세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760포인트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와 함께 수급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일중 흐름 먼저 확인해 보면요. 2,382포인트까지 장중 찍어 올랐는데 다만 상승폭은 조금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FOMC에 대한 그러한 경계감이 좀 상승력을 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면 기관의 매수가 그래도 상승력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800억 원 넘게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700억 원가량의 물량 을 토해내긴 했지만 그래도 중소형 개별주를 중심으로는 매수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탄력이 훨씬 더 좋았죠. 장중 1%대 강세 마지막까지 유지하면서 1.1%가량 상승한 760포인트의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방향성 탐색에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매수의 폭을 점점 더 넓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됐던 특징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구리 공급 부족 발언으로 인해서 비철 금속 관련주들이 좀 상승력을 보였던 게 특징적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금 SD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9%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친환경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가려가려면은 구리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규모 구리 공사 현장이 없기 때문에 구리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관련 수혜주를 매수해야 된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주들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정부가 원전을 포함한 그린 택소노미의 개정안을 공개했죠. 이와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 오늘 다시금 들썩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대장주로 수상 인더스트리가 움직였는데요. 두 자릿대 강세 흐름 26,450원에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미와 함께 인수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화천기계가 오늘 급등세가 펼쳐졌습니다. 전일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에 도달했고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이 거래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시장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장 중요했던 특징주들과 함께 중요한 이슈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괜찮았죠? 네, 오늘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장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장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상승세가 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판단을 좀 경계를 하시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시간 22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의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금리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이미 선제적으로 75BP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100BP 인상 우려도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시장이 소폭 반등이 나왔다. 다만 이제 일정이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발 매수세도 함께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코스피가 최근에 전일까지만 해도 후행 PBR이 현재 0.91배 수준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지난 7월 4일 장중 연저점을 기록했던 당시의 밸류에이션이랑 상당히 유사한 동일한 만큼 가격적으로 저가 매력이 충분한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저가 매수를 보여주었다는 판단인데요. 주식은 이 가격이 저렴하냐 비싸냐 이런 싸움인 만큼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큰 메리트가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시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나 영업이익 상향 업종들을 찾는 것이 대안이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가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금리 수준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남은 두 차례 FOMC 회의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폭을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점도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발언들, 같이 나올 발언들과 함께 강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는지도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될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연준이 나타낸 정책 행보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22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때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이 날 전망인데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FOMC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갈지 점도표를 확인하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소형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그나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 참 좋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4개 저의 종목 고민들 각각 한 가지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생방송 진행하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정 두 글자 함께 보내주셔야지 보다 더 빠른 상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장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에는요. 아주 특별한 선물도 저희가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정열 전문가의 단기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저희 검색식 드릴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검색식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정열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말씀해 주신 캠시스가 4%가량의 수익률을 최고가로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중간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1차 목표가가 아직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상승분을 살짝 반납하긴 했었지만 보유를 하시라는 그런 전략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갭이 상승을 하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시장의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차익실현 매물들이 소화 가능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갭이 상승을 한 이 갭 상승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가를 종가를 관리를 한 채 마무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끝난 흐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1차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캠시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지수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하긴 했지만 1차 목표가를 도달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서요. 좋은 종목 잘 선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크호스 공략주 방송 말미에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답답한 시장 속에 어떠한 종목 넣어야 될지 잘 모르신 분들께서는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종목 담고 싶은데 포트가 조금 비워야지 담지 이러한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1시간 동안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내 종목 이제 팔아도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열정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께서 저희가 디테일한 전략 오늘 1시간 생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 있는 비법 급등식에 대한 그러한 정보도 알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는데 이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식 정말 특별하게 어려운 장 힘내시라고 준비하신 거니까요.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돋보였던 마감 섹터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바이든의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이든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 종식을 선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좀 엇갈렸는데요. 우선 항공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집계가 됐고요. 이 반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 백신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조금 힘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련주도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백악관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달랐어요. 것 같더라고요. 네. 백악관 같은 경우에서는 보건 정책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 우리도 일상생활로 돌아온 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와닿고 있었던 부분인 만큼 색다른 이슈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네. 항공기업들 같은 경우라든가 백신 같은 업종들의 차별화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신 같은 기업들 보면은 백신 접종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서는 9월 20일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은 88%, 2차 접종률은 87%, 3차 접종률은 65%, 4차 접종률은 14% 수준입니다.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백신을 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런 접종률이 하락하는 것들은 그간에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새로운 이슈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간 시장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뭐 국내 대표 백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로 예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거 노바백스사에서 공급하는 물량도 접종률을 통해서 수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조절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서 공급량을 늘리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과 선언, 이 종식 선언과는 별개로 이미 주춤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예견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반영을 시키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항공주들의 흐름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우선 소비가 수요 자체가 좀 증가가 되면서 운항의 뭐 운항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른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 노선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국가들의 방역 규제도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매출은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매출만 정상화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환율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근데 기름이라든가 항공기 뭐 그리고 리스 비용 이런 뭐 대금을 전반적으로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높은 환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매출은 증가될 수 있겠지만은 영업이익은 다소 훼손될 여지 이런 것들이 좀 불안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이제 조정을 좀 받기는 했는데 여전히 환율이 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살짝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은 항공주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불확실성이다라고 리스크다라고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항공주 아무래도 수급 상황 자체는 좋아지고 있고 어쨌든 노선이나 운항 같은 경우는 정상화가 되고 있긴 한데 환율이 부담입니다.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도 궁금증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대형 반도체는 뭐 반도체 겨울이 진짜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는데 중소형 반도체주는 이와 좀 다른 행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좀 중소형 반도체주, 대형 반도체주 눈여겨볼 게 없다 보니까 중소형주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접근 유효할까요? 일단 중소형주도 나름이겠죠. 일단 모멘텀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뭐 관심까지 볼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DRAM 가격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업종들의 전반적인 주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고 관리,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을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의 차별화를 만들 요인들이 재고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 차별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표 종목들은 소비가 아직까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된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에는 제한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격 하락이 좀 멈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DRAM이라든가 가격 하락이 계속 멈췄다라는 얘기들은 일단 고무적입니다. 근데 재고가 빠르게 소비가 돼야 생산을 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가격 하락이 멈췄다라고 해서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후에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1분기부터 다운 사이클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바닥이다, 뭐 저점이다,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고자산이 정점이 도달하는 시기가 반도체 업종의 주가 반등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측치는 일단 가격이 바닥인 예측치는 2023년도 2분기, 3분기 시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우리가 천천히 여유 있게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을 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대형 업종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을 어떤 종목으로 보셔야 되나, 업종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차세대 반도체로 DDR5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뭐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산업들은 성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침체가 살짝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생산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되고 물량도 공급을 받고 이렇게 돈이 현금이 흐름이 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DR5 업종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을 시작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실적의 방어력 이런 것들이 좀 입증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을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심텍입니다. 심텍은 글로벌 빅4 메모리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 빅5 패키징 전문 기업이랑 점유율이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DR5 D램 관련 매출들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텍도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비코 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DDR4에 적용되지 않았던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5에는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좀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코 전자도 관련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TLB라는 기업이 있는데 메모리 모듈 PCB 제조업체입니다. 이 PC용 DDR5 기판을 공급하는데 이번 3분기부터 서버용 양산을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은 TLB가 부품업체 중에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도 보시면서 DDR5 앞으로 향후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반도체주 무엇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세 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심텍과 아비코전자 TLB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 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줄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어떠한 종목 고민도 좋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열정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도 급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실 때 열정 키워드 앞쪽에 붙여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들께 찾아가죠. 이정열 전문가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열정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주소를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그 방으로 입장하시면은 다양한 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난 정말 시장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종목 드디어 해방할 수 있을까요? 탈출할 수 있을까요? 답답하신 마음들 갖고 계실 텐데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열정 두 글자와 함께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320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항공 우주 5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쪽에 열정 두 가지 키워드 올려주셨네요. 최근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엄청나게 큰 악재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저만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국항공 우주는요 오늘까지 드디어 8거래일 만에 상승에 성공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인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 있고 네. 뭐 조금 불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네. 불안한 것도 일단 뭐 얘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지금 한국 항공 우주 일단은 뭐 우리가 수주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납품을 하기 전까지 생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왔다라는 것들은 미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치, 미래 실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다면 어떨까요?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 수주 폴란드 수주 이후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 범위치가 좀 있는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적극적인 거는 뭐 슬로바키아다라고 합니다.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하고 국경을 좀 맞대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이 한 30여 명에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조율을 할 거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호주, 노르웨이하고도 뭐 방산 수출 이런 것들도 예정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수주를 확정을 짓기까지 수출 계약을 확정을 짓기까지는 아무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봐야 되는 요인들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수주가 증가되는 현재 가치 뭐 언제부터 증가될 것이냐 그 전까지는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요인들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2분기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실적이 회복하는 상황들이 1분기, 2분기는 변함이 없고 3분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3분기 380억까지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가 없고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반영을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4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반영을 시키는 그 기간이 이제 하반기쯤이 될 겁니다. 하반기 때까지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살짝 반영된 게 있으니까 주춤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주에 대한 현황들을 좀 보면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한국수출은행에서의 지분 26%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완전히 반영을 시키기가 좀 모호한 게 한국수출은행은 한국항공호주가 어려울 때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을 살릴 때까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단순히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들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 내년과 내후년부터 실적이 증가되기 시작을 할 건데 그때 되면은 한국수출은행에서 자금을 투입을 했던 지원하셨던 자금들을 좀 빼지 않을까 그 지분이 지금 26% 가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주가를 강하게 반영을 시키기에는 아무래도 지분 블록딜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지분 이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 우려감들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한국 수출의 은행에서 취득 단가가 64,56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규모는 1조 가량이 되는데 지금 6만 원대까지보다 살짝 좀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6만 원대에서 수출의 은행에서 지분을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 우려감들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당장 이 기업이 회복된 건 아니고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등 나오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서 57,500원까지는 반등도 가능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고 수익 구간에서 내가 좀 정리를 할지 아니면은 좀 평균 단가를 낮춰서 재매수를 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님 56,600원에 10% 한국항공 우주 매수를 하셨는데요. 6만 원대에 조금 부담스러운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그때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전략 잘 세우셔서 나와보시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11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186,500원에 15%의 비중을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포스코케미칼 오늘 179,000원 약손실 구간에 놓여져 있고요. 사실 그래프를 보면 이미 5일선이 이탈돼서 좀 단기 추세로 무너진 건 아닐까 걱정도 되거든요.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선 포스코케미칼 저도 근데 사실 이 종목을 말이죠. 쉽사리 가지고 계시라 아니면은 뭐 매도를 하셔라 오히려 또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모호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네. 이 양극재 관련돼서는 이 기업이 거의 뭐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일단은 리튬이라든가 뭐 그런 원재료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가산점이 엄청납니다. 그래요? 근데 네. 이런 가산점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거의 20만 원 육박을 하고 있잖아요. 향후 10년치의 성장을 주가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가장 이 기업을 적정 주가라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시키지 않은 적정 주가가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제가 이 기업은 10만 원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까지 재무를 봤을 때 성장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10만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향후 10년, 뭐 적어도 이제 8년, 6년 얼마만큼의 큰 성장을 보이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20만 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부과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언제 빠질 것 같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사실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프리미엄 매도세가 얼마나 나올 것 같냐, 재평가가 언제 될 것 같냐.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얼마만큼의 성장이 됐는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연평균 얼마가 성장을 하고 이 기업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거를 다 따지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접점이 높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만 원에서 뭐 2년 정도 더 지나면은 13만 원 이 내재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아무래도 내재 가치 대비해서 최근에 10만 원대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실현 매물들이 이 고점 수준에서 조정 흐름들은 살짝 나왔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그런 것들로 좀 삼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으면은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13만 원대까지는 조정을 받고 추후에 미래에 대한 부분들 다시 반영이 되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4만 원대까지 만약에 혹시라도 조정을 받으면 아니면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현금화 시키시면 되고 조정을 받으면은 대응을 잡는 그런 전략들 좀 염두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코스코 케미칼을 좀 애매하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미 양극재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조정을 받을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 종목 한 종목씩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계시는 전문가님인데요. 이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열정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빠르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열정 키워드 꼭 앞쪽에 붙여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정말 특별한 선물 드리고 있죠.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립니다. 그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물론이고요. 급등 주도주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식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 타파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구3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롯데렌탈 37,000원에 50%의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하네요. 물을 타서 평단이 37,000원이 됐습니다. 실적은 좋다는데 주가는 왜 안 갈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 주셨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데 안 가면요. 그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긍정적인 부분들이랑 우리가 조금 주가가 안 가는 요인들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네. 자산을 가지고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액면가를 설정을 해서 주식수를 나누면 이게 주가가 되는 거겠습니까? 네. 주식수를 얼마나 나누냐. 근데 그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 IPO를 진행을 한 지 1년이 지금 약간 지났는데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보호 예수를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호 예수, 우리가 참 답답한 게 차라리 보호 예수 물량들이 시장에 출하가 되고 이거를 소화를 시키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번에 악재를 반영을 시키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호 예수 물량들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보호 예수 물량들, 주주들이 뭐 최대주주가 물량들을 던질까? 이걸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이때 블록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빠져버리고 주가가 빠지면은 이 정도는 팔진 않겠지. 이 가격으로는 팔지 않겠지. 그런 식으로 매수 심리가 또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3만 원 부근까지 저점을 체크를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5천 원 수준들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짝 바닥권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전과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롯데렌탈이 그린카를 이제 카쉐어링 서비스로 그린카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쏘카에도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렌터 사업을 좀 같이 하고 나중에 M&A를 해가지고 흡수를 하려고. 근데 이 쏘카가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한 지분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겠죠. 여기로 인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쏘카가 조금 더 하락을 하면은 저는 3만 원대까지는 조금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리고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롯데 호텔이랑 뭐 부산 롯데 호텔에서 37% 그리고 22% 가량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유예수가 좀 해제됐던 것들은 지난 2월 21일에 보유예수가 해제가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이게 이 기업이 실적에 대해서 따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보유예수 물량들이 풀리면서 뭐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쏘카까지 계속 겹쳐가지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보유예수 물량들이 언제 매도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지분을 언제 팔 거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반영이 될 때까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 주가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0% 비중을 갖고 계셔 좀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의 전략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9783님께서 보내주신 모베이스 전자 종목 상담 해볼 텐데요. 155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역시나,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요즘 참 수익 갖고 계시는 분들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도 조금 접근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이 종목이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은 재무제표 먼저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21년도 이전까지는 적자. 사실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좀 증가세를 보여주다가 축소가 되는 이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적정 주가가 예측치라는 게 전망치 자체가 나오지 산정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BPS라고 보거든요. BPS가 4,000원에서 2,500원. 이게 자산 대비해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1주당 적정 가치가 얼마냐 이거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산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1,400원이죠.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는 2,500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프리미엄을 제외를 하고 자산 대비로만 봤을 때입니다. 근데 1,4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낮은 가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개선되는 모습들 언제까지 보여줄 것이냐. 우리 4분기, 1분기도 단기 순이익 실질적으로 지배주주, 주주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1분기까지 적자가 좀 나오고 있다가 우리 2분기에는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거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염두를 좀 해두시고 그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정 흐름들을 보고 있는 그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52주 최고가를 보면은 2,50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를 보면은 1,28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BPS도 2,500원 수준이었잖아요. 적정 가치를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2,500원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게 1,500원 수준들이니까 가지고 계신 주가가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업 가치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 기업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흑자가 계속 나와야 되고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기 위해서는 흑자가 나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2,500원 좀 높은 수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범위까지 오는지도 포인트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개선세의 지속성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지속적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좀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0510님께서 보내주신 상담 번호인데요. 일성건설 3,900원에 5%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열정이라고 앞에 붙여주셨네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추매로 평당가 낮추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은요 3월, 4월 때는 6천 원대까지도 급등세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다시금 상승 추세에 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이 뭐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이 좀 중요한 네,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 뭐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전에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나오다가 네, 여기 이 부근 2022년도 초였죠. 1월 달쯤 이 추세, 장기 추세를 좀 이탈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가가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한 해 동안 보여줬거든요.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추세를 한번 깨지고 나니까 차익실현 흐름들이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500억 수준이다 보니까 차익실현이 한번 나와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게 되면은 그게 주가로 빠르게 상대적으로 거래량, 작은 거래량에도 빠르게 반영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반대로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모습들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주가라는 게 우리 52주 신고가, 신저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저점에서 고점까지를 100%를 하고 절반 부근을 통상적으로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850원, 1,000원대였던 주가가 7,000원대, 그리고 이제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바닥을 다지면서 바닥권을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질문을 주셨을 때 대응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대응을 잡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추세적인 돌파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파를 보이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이걸 기회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추세를 이어가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반전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지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평균 단가를 뭐 더 이제 비중을 조금 5% 정도 수준이시기 때문에 한 과감하게 한 10% 정도, 15%까지 좀 채우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추시고 평균 단가까지 오면은 추세적인 반등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돌파를 하는지도 봐야겠지만, 그건 이제 추후에 말씀 주시고 일단 지금 당장은 그런 흐름들만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 궁금증 갖고 계셨는데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상담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네 종목 상담 안 됐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내일도 전문가님이 함께합니다. 저희가 방송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앞쪽에 붙인 다음에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접수한 다음에 내일 방송 중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끝났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슬기로운 주식 투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찾아갑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열정이라고 두 글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은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은 물론이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활짝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시장은요, 좋은 주식을 저렴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기회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가 궁금한데, 전문가님 어떠한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솔루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솔루엠이라는 기업은 2분기 기준으로 사업 부분을 매출액을 봤을 때 파워 모듈이 21%, 그리고 3인1이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TV에 들어가는 건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ESL 사업 비중이 23%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3인1, 3인1 보드가 TV에 들어가는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튜너, 영상 보드를 하나로 합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SL은 매장 진열 때에 보이는 가격 표식입니다. 근데 이 가격 표식이 이 사업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가격 표식의 수주 잔고가 현재 1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독일의 폭스바겐 전기자동차 공장에도 이 가격 표시기를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 적용을 하고 있다. 가격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 부품에 대한 순서,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이 바코드가 적혀있는 그런 이제 첨단 뭐 가격 표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계속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도 수주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부 전체적으로 실적도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ESL, ESL 2위 업체로 향후 도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2차전지 사업이 있고 센서, IoT 사업이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IL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배터리를 재활용을 하는 재활용 산업들, 이런 것들 같이 영위를 하면서 2차전지 등의 신규 사업에서의 추가적인 성장 가시성,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21,000원에서 22,500원, 목표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 수준으로 1차, 2차 목표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설명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PJ 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PJ 메탈은요, 전기차 필수적인 소재가 알루미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루미늄 빌렛, 그리고 알루미늄 탈산재를 생산하고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48% 정도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중국 원난선 폭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폭염이 있으면서 좀 이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전력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생산량이 전력 가격들, 이 생산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가 굉장히 좀 많이 소요되는 가공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알루미늄의 생산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오고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알루미늄 생산량이 좀 글로벌적으로 계속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알루미늄, 자국에서 생산한 알루미늄을 수출을 하지 않고 좀 걸어 잠그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알루미늄 소재, 이런 것들의 국내 기업들의 아무래도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알루미늄 탈산재는 포스코 엠텍이랑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신규 제품으로 전기차의 필수 소재인 알루미늄 빌렛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고, 알루미늄 빌렛 같은 경우에는 방산 선박, 그리고 항공, 이런 쪽으로 납품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알루미늄에 대한 수급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 수주가 증가될 것이고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3,900원에서 4,1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4,500원, 2차 4,750원, 손절 가격은 3,700원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루엠과 PJ 메탈 투자 포인트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오늘 이 방송 시간 너무나도 아쉬우시면요.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의 검색식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만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렀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내일도 열정이 가득한 이정열 전문가님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일 MC로 함께했고요. 내일은 김도원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닥터스탁 시즌2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